윙크, 물감 좀 줘봐. 무슨 물감 드릴까요? 빨간 물감? 파란 물감? 아니,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사장님, 응? 여긴 어떤 곳이에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은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이야.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지.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4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 3층엔 기획전시실과 기증관이, 4층엔 말랑말랑 현대사 놀이터가, 5층엔 역사관, 8층엔 옥상 정원이 있지.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우와, 재밌겠다! 윌크, 같이 가! 우와, 놀이터다! 윌크, 여긴 평범한 놀이터가 아니야. 다양한 세대의 캐릭터를 통해 여러 역사적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지. 우와, 정말 신기해요! 놀라긴 일러, 더 대단한 게 남았다고! 여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역사관이야.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긴 과거와 현재가 모두 담긴 박물관이니까. 이야, 광화문은 언제 봐도 멋있단 말이야. 사장님, 우리 사진 찍어요. 그럴까? 근데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하죠? 제가 찍어드리죠. 안 죽은 의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우리나라가 어찌 지내는지 확인하러 왔어. 항상 우리나라를 신경 쓰고 계셨다니 감동이에요. 3층 기획 전시실에서 내 유목을 전시하는 안중근 서 전시도 열리니 한번 구경 오시오. 사장님, 응? 우리 사진 찍고 구경 가요. 그러자고. 하나, 둘, 치즈.